더위 때문에 힘드실 텐데 걱정스러운 소식입니다. 여름철 기온은 갈수록 높아지고 몇십 년 뒤에는 1년 중에 절반이 여름이 될 거라고 합니다. 보도에 정용욱 기자입니다. 차도 위로 열기가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릅니다. 강한 햇살에 아스팔트가 달궈지면서 열을 뿜어내 가만히 있어도 숨이 턱턱 막힐 정도입니다. 연일 30도 중반을 넘는 폭염이 벌써 9일째. 지난 1990년대 최고 기온이 33도를 넘는 폭염일수는 7.3일. 그렇지만 2010년대엔 9.6일로 늘었고 올해는 새 기록을 갈아치울 태세입니다. 열대야 일수도 같은 기간 9.8일에서 14.5일로 크게 증가해 잠을 설치는 나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이고, 요새는 더워서요. 밤에 잠을 못 자요. 그런 게 여기 와서 이러고 있어요. 문제는 이 같은 기온 상승이 앞으로는 더 가속화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지난 100년 사이 1.8도 올랐던 광주의 연평균 기온은 21세기 중반에는 2.5도, 후반에는 4.6도 이상 높아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에 따라 여름철이 현재는 115일 정도지만 21세기 후반에는 169일로 1년의 절반 가까이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열대야 일수도 앞으로 10년 내에 지금보다 8일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폐지수도 높아지게 되고 식중독지수도 높아지게 되고 아무래도 사람들의 그 생활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상 정보들도 수시로 확인을 해야 되겠고 거기에 따른 이제 대비도. 겨울이 줄고 여름이 길어지는 큰 폭의 기후변화. 시민 생활은 물론 산업과 경제까지 미치는 여파가 큰 만큼 그에 대한 대비가 더욱 시급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